아직까지 준비해 드리고 네. 어떤가요? 아쉽습니다. 네. 자리에 앉아주시고요. 제가 이제 소정해서 Yeah!
저희가 한동차 승부에서 게임을 열었는데 최대한 점수를 안 주려고 했던 부분이 매회 집중했던 것 같아서 정말 팀이 이렇게 기분 좋게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보니까 윤현준 선수와도 흥미 괜찮았던 것 같았고요. 그리고 삼성의 선발 투수를 굉장히 오늘 팀에서 가장 잘 공략한 선수가 한준준 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안타 경기 만들어냈어요. 좀 어떤 공략력이 있었을까요? 처음에 계속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타격을 치면서 좀 더 앞에다 두고 쳐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있지 싶습니다. 사실 오늘 첫 번째 타점을 만들어냈을 때는 풀스윙보다는 컨택에 집중한 스윙과 같았거든요. 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처음에 계속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앞에서 가볍게 신나는 생각인데 그게 또 좋게 안타가 나와서 마지막에 또 상대 투수 교체가 있어서 선배님 김태구 선수가 베테랑 끝에 좀 아쉬웠죠? 좀 어땠어요? 본인 심정은? 일단 아쉽지 않은 팀이 먼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, 이렇게 맞는 선택으로 오늘 기아타에서 모든 타점을 호소조에서 다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. 오늘도 많은 팬분들 찾아주셨습니다. 오늘 응원 감사하다고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장에 항상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팀이 몇 경기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 이기는 경기 꼭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랜만에 한준수 박수 한번 보시면 우리 멤버들 팬들께 보내주세요. 오늘 유현철 선수 6이닝 1실점 멋진 투구 보여주셨어요. 승리 투수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팀이 승리했는데 크게 해주셨습니다. 팀 평가 전해주시죠. 일단 팀이 이겨가지고 기분이 좋고 저도 많은 이닝 던지면서 또 이렇게 점수도 최소한 점수로 주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좀 더 팀이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좀 높도록 생각했습니다. 오늘 5회까지는 상대 선수이 2루를 한 번도 못 밟았어요. 네, 근데 아쉽게도 6회 유지혁 선수가 2루를 밟게 되면서 첫 2루를 밟게 됐는데 그게 또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1루를 넓은 선수로 보여줬어요. 근데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? 투볼 상황에서 좀 더 스트라이크 있게 잡으려고 안일하게 던졌던 게 좀 얼굴 맞은 것 같아서 다음에 던질 때는 좀 더 집중해서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2024 기아타이거스 신인 선수들이 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어리석은 게 윤영철 선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. 작년에 이렇게 인사도 하고 요 뒤에서 잘못하던 것도 윤영철 선수가 이렇게 이번 시즌 너무 멋진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루키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. 이번 시즌 좀 첫 시즌이었잖아요. 아직 시즌 끝나지 않았지만 어떤 시즌이었나요? 일단 많은 걸 배운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년에 좀 더 잘할 수 있기 위한 발판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요. 오늘도 인사를 나눴던 신인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다 아직 모르는 선수들이지만 또 잘해가지고 빨리 1위에서 가가지고 같이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앞으로 윤현철 선수의 신시즌 총격까지 앞으로 오픈스를 활용해서 만나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. 팬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시간까지 드리고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런 걸 말하는데 저 오늘 좀 더 잘 살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이렇게 많은 양반이 찾아오셔서 많은 분들이 또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남은 경기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